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하면 놀랄 텐데 아홉 번 정도 되면 이제 네. 상당히 능수능란. 거의 뭐 그냥 20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깜한 역사 시기죠. 모든 은행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그다음에 아, 인출도 안 돼요. 이런 예. 이렇게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시기 때 2주간에 5명의 대통령이 이제 갈아치워집니다. 보면 2주 만에? 예. 누가 대통령 됐다가 나 못하겠어. 너 내려와. 뭐. 근데 결단력이 있다 보면 딱 상황 판단은 빠르네 그래도.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를 아르헨티나로 데려다 주실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사님과 함께 아르헨티나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좀 있는 거죠? 네, 끝나지 않고 마침 또 오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한테. 운명의 시간이요? 예. 요즘 아르헨티나에 무슨 일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부도가 났죠. 이제 국가 부도라고 하는 이제 디폴트. 돈 못 갚아서. 예. 배째라. 하는데 그럼 배를 얼마나 째줄지를 가지고 지금 예, 협상을 하는 거죠. 채권단이랑. 아, 네. 여관에서 배 안 째질 것 같아 걔네들. 여기 수술자 후기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그 금요일. 네. 예, 금요일자로 채권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네. 이제 그 부채를 예, 만나가지고 오늘 협상 시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단은 협상안을 내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채권단이 못 받아들이겠다. 수정안을 다시 내놔라라고 했는데 뭐 들리는 말로는 차이가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 단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갚으면 안 될까? 뭐 이러는 차이가 미터 단위 쬐서 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상환 스케줄 조정을 하고요. 아마 이자율 감면하고 아마 네. 쟁점은 이제 원금을 헤어컷 해줄 거냐.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원체 노련한 아르헨티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홉 번째 부도예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하면 놀랄 텐데 아홉 번 정도 되면 네. 상당히 능수능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우승 횟수보다도 더 많네. 그렇죠.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부도가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났다는 것들은 그만큼 세계 경제 체제, 금융 체제에 들어왔다는 소리고 오래 전부터. 네. 그러니까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빌렸다가 공식적으로 못 갚고 그러다 또 들어왔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전에 IMF 때 한 번 가지고 막 그 난리를 쳤는데 여기는 아홉 번쯤 되면. 네. 그 여덟 번 부도난 나라에 돈 빌려주는 분들도 참 대단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야, 그때 아르헨티나한테 좀 이 협상 기술 같은 걸 좀 전수 받았어야 되네. 언제 우리 배째는 방법 뭐 이런 거. IMF 때. 아, 우리 너무 그때 진짜 저자세였던 것 같아. 네. 배째라를 시연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또 궁금해지죠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 김혜수 팀장을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보내가지고. 노하우도 좀 전수받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깔고 앉은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르헨티나는 자기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때도 우리와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 경제 위기 때 겪었던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렇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 자체로 자기들끼리 상당 부분 내수로 돌려서 좀 힘들지만 버틸 수 있지만 돈 우리는 받으러 왔으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혀 아니었으니까 돈 없으면 우리는 식량도 수입 못하고 그렇죠. 석유도 수입 못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부도의 네, 역사를 부도의 역사를 아홉 번의 역사를 가지고 한번 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이 다 다릅니까? 이게 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돈 빌려왔다가 못 갚아가지고 이제 같은데. 벌어지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네. 뭐 끼어들어갔다가 손해본 이제 나라도 있고 네. 은행도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득을 본 또 사람들도 있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빠르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도. 부도는 1827년 1차 부도. 1차 부도. 예, 1810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7년 만에 이제 부도를 빨리 맞은 거죠. 200년 예. 동안 아홉 번 난 거네 이분들은. 그렇죠. 거의 뭐 그냥 20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부도가 아르헨티나가 이제 독립한 다음에 네.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제 제일 큰 항구였으니까 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외 무역을 초점으로 맞춰서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소와 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서 나라의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820년대 초만 해도 아르헨티나 역사에서는 되게 매혹적인 시기라고 이제 할 만큼 황금의 시기였는데. 완전한 자유무역이었죠. 완전한 자유무역에다가 능수능란한 영국 그 뱅커들이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 재정을 관리를 해줬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요? 그렇죠. 아웃소싱 준 거죠. 아니 이제 영국 중앙은행의 그 저 총재도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뭐 왕도 빌려오는데 뭐. 아 그냥 직원을 영국에서 뽑았다. 그렇죠. 예. 국적이 캐나다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래 국가가 처음 성장을 하면은 세금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는 다 물품세, 관세죠. 네. 예. 그래서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항구를 딱 장악을 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이제 영국 친구들이 관세를 징수했으니까 나라에 돈도 이제 꽤 쌓인다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 돈이라는 건 다 이제 금 분이제였죠. 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이 수출을 허용을 하니까 야금야금 빠져나갑니다. 보면은. 예. 금이 야금야금 빠져나. 그래서 이제 국가가 외환 보유가 예, 외환 보유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가 새로 생겼으니까 아, 야금야금이 야금야금. 밤야자의 그 그 돈을 빌려오는 방법은 두 가지. 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는 세금을 걷는다. 네.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다. 빚을 낸다. 지금도 그렇죠, 그거. 예, 그렇죠. 뭐 땅을 판다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예. 돈을 찍는다도 있는데 외국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경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런던에서 영국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파운드와 네. 파운드와 이제 채권을 발행한 거죠. 보면 요즘으로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관세로 걷어들이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삼국 전쟁도 치르고 뭐 외국 돈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돈을 할 수 있는 게 관세밖에 없으니까 이제 필요한 돈들을 이제 유럽에서 땡겨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 괜찮았는데 1825년에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이제 금리를 딱 인상을 해버리니까 이런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빚똥을 싸는 거는 이제 신흥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아르헨티나 국채도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영국 채권만 가지고 있어 국채만 갖고 있어도 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채권 발행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발행도 안 되고 차환도 안 되고. 예. 거다가 이제 페소 가치가 또 급격히 당연히 떨어지겠죠. 보면은. 그렇겠지. 그래서 1827년에 결국은 첫 번째 부도를 냅니다. 그래서 이때 부도를 많이 하는데 30년이 걸려요. 이게 결국 다 갚긴 갚았어요. 아, 다 갚았어요 이때는. 예. 원래 처음에는 갚는다. 아, 그래도 처음이니까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19세기 때만 해도 옛날 베네수엘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이 포함외교예요. 그러니까 돈 못 갚으면 아, 대포 들고 가는군요. 대포 들고 가는 거예요 보면 가서 막 폭격을 퍼붓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갚아야 돼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갚아가지고 이제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화랑이 찾아오죠 사이클상. 그래서 19세기 후반쯤 되니까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남미의 파리라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 지역이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철도 부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예나 지금이나 철도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어디서 구해올까요? 또 영국에서 구해옵니다. 이번에는 직접 국채를 발행한다기보다는 중간에 영국 은행이 하나 개입을 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베어링. 예, 그 직원 하나가 이제 추억의 베어링. 예, 링리슨이라고. 그렇죠. 예. 이건 뭐 김프로님이 여러 차례 이 친구와 함께 프로에서 설명을 해주셨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베어링 은행이 전국의 철도 및 SOC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도 하고 자금 네. 주선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면서 돈을 꽤 짭짤하게 이제 벌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이제 파타고니아 지역에 이제 대규모로 축산도 시작을 했고 또 금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페소 가격도 이제 네.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버블이 형성됐다가 결국은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그 못 갚어. 또 배째를 이제 외치고 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 베어링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파산할 지경에 내몰렸는데 파산은 안 했어요. 파산할 지경까지 내몰리고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미겔 후아레스 첼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근데 이번에는 30년이 안 걸리고요.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 갚는데. 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돈을 직접 갚았다기보다는 네. 순간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국채가 이제 쓰레기가 됐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또 갚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싶어 가지고 저렴한 맛에 또 사는 친구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한 4년 정도 만에 다시 영국 그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부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무슨 영국에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19세기 말에 보면은 해저 케이블들이 벌써 대서양이나 깔리기 시작을 했죠. 1850년대 60년대쯤 되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영국에서부터 이제 뉴펀들랜드로 해가지고 미국까지 이제 해저 케이블이 깔리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전화가 아니고 전신으로 모르스보라는
전신으로 가는데 이 전신 양 중에 상당 부분을 이런 증권 시세나 국채 시세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19세기 말에 이미 글로벌한 어떤 그런 그 차액 거래라든지 국채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은 이런 데 투자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부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부도는 뭐 이제 약간 좀 세 번째 부도 같은 경우는 이걸 부도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20세기 초반에 번영을 막 유지를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페론이 들어서면서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이제 강화를 이제 했죠. 보면은. 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외부에서 자금도 잘 안 들어오고 약간 꼬인다. 싶은 상황이어서 우리 돈을 못 갚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은 거예요? 예, 안 갚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째 디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정말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었고. 이게 한두 번 부도 내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의도 별로 없더라, 이거 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도는 이제 5년 후인 1956년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1955년에 이제 페론 대통령이 이제 축출이 돼서 망명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경제적 혼란이 오는데 이제 군사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완전히 또 배째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파리 클럽. 파리 클럽이 뭐였죠? 파리 클럽이 채권자 클럽입니다. 아,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죠. 네. 여기저기 돈 빌려준 나라나 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제 모여가지고 좀 사는 분들 그렇죠. 좀 사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봐. 너 또 왔냐? 뭐 이러면서 이제 보면은 계획 좀 말해봐. 어떻게 할 건데? 뭐 이제 이러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너 빨리 파리로 와. 그러면 이제 네,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 뭐 얘들 그래도 갚긴 할 것 같으니까 담글까요? 담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 나라나 특정 기관이 먼저 막 그 가져가 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안 되잖아요. 아, 채권자들끼리 질서정연하게 좀 질서정연하게 가자. 서로 손실도 공평하게 좀 이제 해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클럽이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다자간의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한 3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를 지나고 나서 1980년대 초반이 이제 됐는데 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깜한 역사 시기죠. 이제 그 더러운 전쟁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이 당시 군사 정부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만회하겠다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은행에서 열심히 돈을 빌려옵니다. 열심히 돈을 빌려와가지고 SOC에 투자를 해요. 뭐 네. 댐도 만들고 도로도 놓고 거기다가 우리랑 비슷한 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아르헨티나랑 우리랑 되게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우리는 1970년대 중반서부터 중화학공업 해가지고 창원하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화학공업. 예.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빌려와가지고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시작을 했고 우리랑 달랐던 점은 뭐냐면 우리는 70년대까지는 자본이랑 수입 자유화를 안 했어요. 이거는 이루어진 거는 우리는 198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재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 거의 한 15년 가까이 걸려가지고 이거를 자유화를 했는데 비해서 수입 자유화. 각종 수입 자유화. 그럼 양담배 피면 아 맞아요. 그렇죠. 그 달려가고 그랬지. 그렇죠. 바나나가 한 송이 되게 비쌌다니까요.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뭔가 좀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문을 너무 빨리 열어 제낀 거였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차입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70년대 말만 해도 한 80억 달러 정도 되는 외채가 460억 달러로 이제 폭증을 하면서 부채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벌어서는 돈을 못 갚는니까 또 외채를 또 빌려오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때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채 많은 4개국이 서울의 저 효창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청소년 축구하고. 아 그래 외채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축구를 잘해. 저희는 아니었죠. 쫓기는 입장이라 그런가. 뭔가 계속 만나야 그래서 이렇게 차입이 많아지는 이 차입이 많아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열심히 수출을 해가지고 갚았는데.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러기가 상품 이제 농산물 수출해서 갚는 거 빼고 나면 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군사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경쟁력을 높여서 이걸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주위를 찾아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이 높은 거예요. 패론주의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임금을 낮추자. 그래가지고 3종 세트를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제 폐지, 노조 탄압, 그다음 해고 자유화 정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금을 대폭 하락을 시켜요. 그래서 1970년에 이제 임금 수준을 100이라 놓고 봤을 때 1975년에 한 124니까 사실 빠르게 올라왔죠. 이 당시에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던 시절이니까. 근데 1976년 뭐 이쯤 되니까 뭐 80년대쯤 되니까 다시 79, 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 수준이 임금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서 막 한 80%로 떨어지면 훨씬 그렇죠. 많이 떨어진 느낌이겠네요. 환장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좋긴 하겠지만 국민 생활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국민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빈곤율은 40%, 뭐 실제 실업률도 한 20%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폴 볼커 우리 FRB 의장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마구마구 올렸죠. 한 번에 막 5%씩 올리고 자기 키만큼 올렸죠. 자기 키만큼. 그렇죠. 키가 되게 크신 분인데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가 20%까지 돼버리니까 기준금리 20%. 지금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20% 선언하면은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코스피 한 100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 일단 3분의 1 주가 주식 갖고 있는 게 미국 외국인 투자들이 그거 다 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한국은행이 다음 날로 아마 기준금리 45%, 한 50% 선언을 일단 부르고 일단 시작할 것 같아요, 보면은. 미국이 20%니까 우리 50%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러니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이머징에 있던 돈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때는 참 좋아요. 혼자 부도나면 쪽팔린데 여러 나라가 같이 그 부도가 나버리면 그냥 원 오브 데미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냥 너도 왔냐? 뭐 나도 여기가, 왔어. 여기가 이런. 대표 선수로 협상한 거 아니야? 네가 좀 해봐라. 네, 경험이 좀 많으니까 네가 좀.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 이제 27개 나라가 부도났어요. 와우. 우리나라도 사실 이때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일본을 후드럽 해가지고 일본에서 100억 불 빌려와가지고 불을 끄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요? 네. 82년이면 전두환 대통령. 네, 전두환 대통령 때. 아, 그 낙하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야, 우리가 그 지금 냉전 시기에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니들은 맨 입으로 그러고 사냐? 돈 내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한테 난데없이 갑자기 100억 불 이거 왜 내놔야 되는데 싶은데 뭔가 미국도 야 좀 줘 뭐 얘네들한테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때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일본이 돈 엄청 벌 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지만 안 내주면 큰형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뭐 조건과 뭐 이런 걸 감액 좀 해서 몇십억 불 들어왔죠 이제 보면. 그리고 군복 벗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 겁도 났을 거야. 언제 한번 이 이야기 말씀드리면 되게 황당한데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이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았었던 때. 안 좋았대죠. 그러니까 이제 1980년 이제 그 전두환 정부 5공항 들어선 다음에 강제구조조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현대양행을 이제 한국중공으로 국영화시키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맞아요. 현대차 뭐 기아차 해가지고 업종 특정하게 다 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다 산업 섹터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유지를 해줬지만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돌아가야 수출이 되는데 전 세계가 2차 오일 쇼크로 이제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이 강달러에 지금 이런 상태로 되니까 돈을 빌려줄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돈을 안 갖고 왔으면 아마 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서. 예. 근데 잠깐 우리는 그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그 다음에 1985년에 4년부터 시작된 이제 5년부터 시작된 이제 3조 호황을 타고. 예, 우리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외체의 덫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보면. 어쨌거나 뭐 27개 나라가 같이 망하고 남미 나라가 다 망했어요. 16개가 부도가 나니까. 네. 뭐 그냥 어깨 동무하고 아, 우리도 너도 부도났냐? 우리도 부도났어. 막 이러고 가니까 미국 형님이 이제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쯧쯧쯧 하면서 이제 천천히 갚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때 반정은 아마 멕시코였을 거예요. 멕시코가 반장하고 남미 국가들이 이제 그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뒤에 줄 서 있고 네. 뭐 이런 형태였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돼서 1989년에 이제 또 이제 부도 납니다. 10년도 안 돼서. 왜냐하면 이제 리스케줄링만 했다 뿐이지 이게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채권이 부채가 많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장을 노리신 거죠. 돈 나갈 일은 많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000%냐 5000%냐가 이제 경제학자분들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전체 물가 상승률? 예, 인플레이션이 80년대 후반 87년 88년 89년 때 인플레이션이 국가 공식 통계로 보면은 뭐 2700 정도 나오고 뭐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뭐 4300이다 뭐 5500이다 뭐 이러는데 자고 한 뭐 3000에서 5000% 정도 인플레이션입니다 보면은. 돈을 찍어서 써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통화 증발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연금도 줘야 되는데 그럼 돈 찍어. 돈 풀려 나가고 이런 식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채 더 이상 이제 빌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1989년 이제 디폴트를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방식으로 안 돼. 우리 파격적인 방법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화폐 개혁을 합니다. 일단 화폐 개혁?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만데일로 개혁을 합니다. 만데일. 그 전까지 이제 물가 만 배 올려놓고서 이제 만브레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브레일 하니까 이제 그 영 다섯 개가 이제 쫙 떨어지니까 뭔가 이제 물건 값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달러 페그제를 실시하는 거죠. 1달러 1페소. 딱 이렇게 실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바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통화가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 가격표도 이제 딱 붙어 있으면 메시지 가는 거죠. 가격표를 이제 아침에 붙이고 계속 바꿔 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사실 이 페그제를 실시했던 게 이미 그 일상 경제에서는 그냥 달러를 다 썼어요. 원래. 예, 사람들이. 이게 뭐 페소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이 페그지를 실시하니까 물가도 안정되고 페소화 가치도 당연히 이제 달러 연동되니까 좋은 거죠 보면은. 근데 좋아,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회복을 하겠구나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페소를 들고 가면은 은행에서는 바로 달러로 바꿔주는 거죠. 1대1로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페소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꿔서 야금야금 밖으로 빼내는 거죠. 보면은. 은행 가면 금한 돈에 2만 원이다 그러면 매일 은행 가서 이 다금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여전히 산업 경쟁력은 뭐 낮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돈 나올 구멍이 없네. 어떡하지? 주변을 둘러보니까 야, 예전에 군사정부 때부터 알토랑 같은 애들을 많이 우리가 잡아놓고 있었구나. 저걸 써먹자. 국영 기업을 다 외국에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영화죠. 아, 돈 되는 거 팔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죠. 통신,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다 국영화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민영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목돈 400억 불을 주어요. 400억 불. 예. 그러니까 400억 불 되면 이제 뭔가 이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숨을 돌렸는데 이 당시 이제 이걸 가져간 이제 당연히 친구들은 본전 뽑아야죠. 요금 막 올리는. 요금 막 올리는 거죠. 공공 요금 뭐 인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벌어들인 외채를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를테면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뭔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연금이나 각종 소비성 지출로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보면은. 맥쿼리 인프라 들어간 거 아니야 여기? 맥쿼리 인프라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자꾸 부동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면은. 우리도 돈 없을 때는 처음에 외채 꿔와서 하고 당연히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1998년쯤 되니까 이제 불황이 다시 또 본격화적으로 찾아와요. 1997년 우리가 IMF 맞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당시가 상당히 이제 경기 침체인 상황이 이제 됐고, 뭐 이제 러시아도 그때 금융위기 있었고, 그 다음에 LTCM 롱텀 캐피탈도 이제 파산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확 오는 상태에서 나름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비슷한 한 배를 탔던 이제 브라질 헤어라 같은 경우는 마구마구 이제 약세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는데 아르헨티나는 폐그제를 해놓으니까 혼자만 멀뚱멀뚱 이제 그 올라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뭐 수출도 안 되고 경쟁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99년도에는 그냥 배짤을 안 하고 우리도 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서 배운 게 있었는지 대한민국을 보면 배운 게 있었는지 IMF에 손을 벌립니다 처음으로. 예. 그래서 IMF가 이제 엄격한 재정 이제 구조조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400억 달러를 이제 빌려줘요. 네. 400억 달러를 빌려주는데 빌려줘봐야 이게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코랄리토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펜슬, 스페인어로 펜슬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울타리. 예, 네, 울타리. 모든 은행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그다음에 인출도 안 돼요. 뭐야? 그냥 이렇게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과격해지니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가 이제 전쟁터가 되고 아줌마들은 다 이제 프라이팬 들고 나와 냄비 들고 나서 두들기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기 때 2주간에 5명의 대통령이 이제 갈아치워집니다. 보면은 2주 만에? 예. 누가 대통령 했다가 나 못 하겠어. 너 내려와. 뭐. 근데 결단력이 있다 보면 딱 상황 판단은 빠르네. 그래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해 다짐했다. 그래서 결국은 2001년 연말에 이제 950억 달러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거의 1000억 달러쯤 되는. 못 준다. 예, 못 준다.
그래서 이 와중에 돼 보니까 실업률은 이제 25%가 돼 있고 빈곤율은 54%가 치솟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을 게 넘쳐나는 나라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폐기제를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달러 이제 약세를 가야겠다라고 네. 하니까 하루 아침에 페소 가치가 75%가 하락을 해요. 하루아침에 이것들도 저 힘 있고 저 정보 있는 사람 다 바꿔놨을 거야. 이미 다 바꿔놓고 네? 다 빼나간 거죠. 이제 뻔하지. 아 참.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디폴트를 다시 선언을 하니까 이게 네. 일곱 번째죠. 이거 잘 세야 돼요. 몇 번째인가 세보면 이게 일곱 번째예요. 2001년에. 아니 한 70번째 같은데 일곱 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이제 대표팀 국가대표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마라도나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돈으로 선수단 유니폼도 맞추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전세 내고 스태프들 월급도 주고 아하. 해가지고 데려갔던 거죠 이제 보면. 그래 예선 탈락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친구들은 돈을 빌릴 때 네. 그래도 갚을 계획이 있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리는 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이제 은행들이잖아요, 채권들이잖아요. 어차피 이걸 채권들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들을 주로 사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에요. 돌려막기 하겠다. 돌려막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폭탄 돌리기인데 내 손에 있을 때만 안 터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얘네들 발등에 불인데 뭐 아직 갚을 걸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눈썹에 불이 붙으면 안 빌려줬겠지만 뭐 발등에 불 정도는 아직 탈 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빌려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부도나고 직후에는 좀 많이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죠. 부도난 직후에는 이제 해고. 부도난 직후에는 야 얘네가 또 금방 부도나겠어. 그랬더니 폭탄 떨어진 자리 어떻게 또 떨어지냐. 20년 걸리겠지 모르면서. 그래서 이 7차 부도 때까지는 네. 그래도 이렇게 부도가 난 다음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면 좀 편하게 잘 됐는데 그 8차 때는 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네. 2001년도에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난 다음에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경기가 또 좋아져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원자재 아주 그 슈퍼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기 좋아서. 예, 뭐 유가 200달러 얘기 나오던. 뭐 콩값이 뭐 몇 배씩 치솟고, 뭐 밀가루, 돼지고기값 뭐 다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남미 국가들. 중국이 아주 그냥 예. 공기 흡입구처럼 쫙 빨아들일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폐소 약세를 이제 고환율 정책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 MB 때처럼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막 수출도 막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세가 잘 거치니까 재정도 확대되고, 예. 이제 제대로 된 세금이 막 거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좋겠다 싶은데 정작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이 당시 또 등장을 합니다. 연 20% 수준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외국인 민영화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또 제한을 해요. 돈을 들여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막 오르고 막 이러니까 급하면은 정치인들이 항상 동원하는 게 뭐죠? 가격 통제. 그래서 2005년에 가격 통제를 실시합니다. 가격 통제를 했는데 민간 기업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러니까 다시 국유화를 선언하고 우편, 철도, 항공 이런 거 다시 다 국영 기업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걸쳐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좀 문제를 예방하자라고 해 가지고 이 채권단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요. 서로가 우리 배짤 건데 형님들 우리 좀 적당히 받고 좀 돌아가시죠. 그래서 얼마나? 80%. 80%를 안 갚겠다는 거예요? 80%만 갚겠다는 거예요? 헤어컷 80%. 그러니까 20%만 갚겠다는 20%만 갚겠다는 거죠. 머리를 딱 싹둑 상고로 깎아주고 상고머리. 그래가지고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봤어요. 뭐 그래서 이제 남은 잔여 기간을 따져가지고 70일에서 75% 정도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이게 100%가 아니고 93%가 합의를 본 거예요. 채권단이? 예. 그러니까 7%는 채권을 이거를 난 끝까지 받아야 되겠어. 끝까지 받아야겠다 그러는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유 뭐 니들 어떻게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고 또 이 당시에 또 베네수엘라가 또 나서가지고 또 용감하게 또 돈을 또 찡겨 넣어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이제 예, 아르헨티나 국채 이제 그 거의 휴지 조각된 국채를 또 16억 달러를 사줘요.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예, 사준 다음에 그냥 소각해버려 자기들이. 아, 그 죽은 그 차베스가 했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사주 뭐 소각하듯이. 그냥 돈 준 거네. 그렇죠, 돈 준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 7%를 이제 갖고 있던 애들이 헤지펀드 이제 M&R 캐피탈 뭐 아우렐리우스 뭐 캐피탈 매니지먼트 펀드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 7%의 채권들을 누군가 이제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이거를 네. 원금의 20% 수준으로 한 5천만 달러 들여서 매입을 해버립니다. 2008년도에. 다른 사람이 들고 다른 사람이 들고 있던 채권들을 이제 매입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 구조조정 못해. 실제로 얘네들이 산 돈은 거의 헤어컷 수준에서 그렇겠죠. 그러겠지. 그냥 산 거예요. 1%만 더 줘도 거기 넘기겠지. 그렇죠. 얘네도 악질이다. 악질이에요. 그 얘네들이 이제 벌처펀드예요. 벌처펀드. 벌처펀드는 이제 김프로님 뭐 설명해 주시면은 다들 벌처펀드라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지. 그렇죠. 대머리 독수리. 다 죽어가는 애들. 그 대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미국 그 상무부 장관이에요. 그 머리 좀 벗겨지고 그 이름 뭐야? 그 아저씨가 미국 벌처펀드의 그 대가라니까. 로스 윌보로스라고. 윌보로스. 그 우리 한국에서도 그 딜 많이 했어요. 망해가는 애들 싸게 사서. 그렇지. 뭐 끝까지 돈 받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받으면 대박이고. 그러면 20%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40% 달라. 이게 아니고 100% 다 내놔라. 액면가 다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이걸 소송을 제기해요. 미국 법원에다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012년 뉴욕 연방 법원에서 이 갚으라고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명령을 합니다. 13억 3천만 불의 상환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집니다 보면은 네.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친구들한테 뭐 너희들이 합의 안 했으니까 뭐 이자도 지불 안 하고 아마 했겠죠 이제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너희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채무자로서 그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보면은. 그래 똑같이 80% 깎아달라고 했는데 쥐들이 뭐 해놓고 난데 우리한테 그거를 100% 다 내라고 하면 말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해치펀드 얘네들하고 어떻게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애들한테 돈을 주는 것까지 다 막아버려요 자기들이 일단은. 그 안에는 우리가 받을 돈도 들어있으니 일단 스톱.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자 지불이 이제 금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르헨티나 정부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는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이 얘네들한테 갚기 전에 다른 애들 먼저 주면 안 돼. 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은행에 있던 아르헨티나 정부 자산 동결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얘네들하고 합의할 때까지 이거 인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갚아줄 돈은 있는데 기술적으로 디폴트가 되는 거죠. 이제 갑자기 계좌가 갑자기 동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당시에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는 한 29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13억 달러 정도 얘네들 일단 원금 다 주면 네. 그 정도니까 예. 충분히 상환 가능했지만. 이게 이제 모든 채무자를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 얘네들을 갚아주기 시작하면은 다른 다 갚아줘야 되는데 때마침 2014년 말로 근데 이 의무가 또 종결이 되는 걸로 또 처음에 그 채권 발행했을 때 돼 있었대요. 네. 무슨 의무가요? 동등한 예, 권리. 예,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제 똑같이 이제 해줄게라고 했던 시한을 무진장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채무 조정할 때 우리가 2014년까지는 우리가 똑같이 해줄게. 그 다음에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그거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좀 할게. 라고 이제 했는데 때마침 2014년 말로 시한이 종료되니까 네. 아르헨티나 정부도 이제 개겨보자 한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제 일부한테만 전액 지급하면 나머지한테까지 2014년 말까지는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5천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외환 보유고 290억 달러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사회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건 아르헨티나가 잘못이 아니야. 나는 이제 동정론이 도는 거예요. 이 금융도 다 사람이 하는 세상이라고. 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 뉴욕이나 뭐 런던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야, 이 아르헨티나 이번엔 좀 쟤네들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체 채권자의 결국 따져보면 0.45% 정도 되는 이 벌처 펀드가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나라가 부도가 난다. 야, 이거는 국제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IMF를 비롯한 이제 뭐 월드뱅크라든지 미주은행이라든지 여러 다국적 그 국제기구들이 다 나서가지고 아르헨티나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한다는 건 돈을 빌려주고 채무도 연기해주고 우리 이자도 나중에 지금 당장 받을 거 올해 안 받게 안 받아도 돼 좀 천천히 갚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문제는 벌처펀드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은
다 달라는 거잖아. 어쨌든 니들도 누구의 도움을 그렇죠. 받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이 벌처 펀드가 과도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한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룰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한 번은 니들이 이번에는 어제 판결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장난질 못해. 라는 식으로 갔지만 결국은 벌처 펀드가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네. 원리금의 75%인 45억 6천만 달러를 받아가요. 와. 이것도 중간에 합의 본 거네요. 그렇죠. 합의를 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헤지 펀드, 벌처 펀드의 저 뒤에는 이제 엘리엇 폴 싱어가 이제 이끄는 엘리엇 그 우리 와서 그때 저기 어디죠? 삼성. 삼성 그 합병할 때 네. 예. 그 손해 보고 갔던 아, 그래서 엘리엇. 예, 엘리엇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손해 보고 간 거를 여기서 메꿨어요. 또 이게 언제인데요? 이게 이제 2014년 15년 뭐 16년 비슷하네. 예. 비슷한 시기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손해 보고 한쪽에서는 이득을 보는 이제 이런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때 특약 사항으로 집어넣은 게 아르헨티나의 신규 국채 발행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뭐 신나는 거죠, 보면은. 야, 우리나라에 이거 보니까 그 삼성 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 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이 그 폴 싱어의 머리에 이렇게 네. 빨간 뿔을 그려놓고 아, 네. 그때 만약에 합병이 안 됐으면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뭐 좀 마음 편하게 지내실 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니까 참 인생은 알 수 없죠. 그때 합병 안 됐으면 삼성을 못 물려받죠. 뭐 물려받았다고 지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본인도 뭐, 후회할 예. 거야. 무리한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까지 네. 이제 갔고요.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가 남았습니다. 예, 아홉 번째가 남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시기에 그 아르헨티나 2003년에서부터 2007년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이제 여자 대통령이 있어요. 여성 그렇죠. 대통령 크리스티나 대통령. 크리스티나. 예, 크리스티나 대통령인데. 아, 참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아르헨티나 역사는 이 크리스티나 대통령이 다 끌고 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편 네스트로 이제 그 기르치네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어요. 대통령의 영부인. 예,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꽤 이제 주락펴락을 이제 많이 했는데 2007년에 이제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출마가 안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남편 대신 출마를 해서 돼요. 이거 하우스 오브 카드네 이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적 있어요. 남편이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옥중 출마. 옥중 출마 이제 출마 못하면 안 되면 아내가 대신 출마해서 당선돼서 뭐 하는 식으로 있는데 출마를 당선됐는데 2010년에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본인이 이제 해서 2011년도 재선돼가지고 이제 8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8년, 근데 영부인 4년. 그러면 이제 12년 동안 했으니까 뭐 21세기 아르헨티나는 거의 이제 이 부부가 다 이제 했던 셈이죠 보면은. 네. 근데 8년 집권 동안 포퓰리즘을 또 참 많이 또 불을 또 지피셨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 국유화 뭐 이거 당연한 거고요. 공무원 정원을 2배로 늘립니다. 2배요? 예. 그다음에 연금 지급 조건을 완화시켜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공무원 연금 받으려면은 이제 뭐 일정 시간 10년 이상 뭐 근무하고 뭐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으려면 받아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조건을 대폭 완화를 해서 2008년만 해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360만 명 정도 됐는데 2015년 되니까 8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아이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나겠습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노트북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뭐 이건 좋다 치는데 축구 좋아한다고 해외 이제 축구 우리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생생한 모습을 보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다 중계권을 중계권이 비싸서 못 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국가가 돈을 내서 중계권을 또 사오는 이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리라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마크리 행정부가 딱 들어오니까 야 포퓰리즘 때문에 이게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극으로 돕니다. 그래서 재정 긴축, 자유시장 개혁, 성장 복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막 조건으로 내대보니까 외국에서 아 너희들한테 이제 빌려줘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자금을 좀 갖고 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야, 우리 국민 다 죽이고 또 뭘 하려고 그러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법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러는 이러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혀요. 재정 긴축 같은 거 하면 우리 국민들 고통스럽다.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빌려오지 마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높아져서 50%.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세수는 감소하고 빈곤층 증가는 이제 안 되니까 또 통화는 계속 증발시키고.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또 역시 IMF에 또 갑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570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한 440억 달러를 인출해서 써요. 네. 써는데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 2019년 8월에 1000억 달러에 대해서 상환 연기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보면 작년 8월에. 예. 네.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가지고 새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이제 취임을 이제 합니다. 네. 이제 정권은 바뀌었으나 봐도 자기가 봐도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당시 만기가 도래한 이제 90억 달러에 대해서 2020년 9월까지 우리가 다시 연기한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당연히 신용 평가 기관들은 신용 이제 등급을 이제 강등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긴급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작년 말부터. 네. 뭐냐면 모든 외환 거래에 대해서 30% 세금을 부과해요. 부담금을 매기는 거죠. 외화 사고 팔고 하지 마라. 할 때마다 30%씩 더 이제 비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개인의 달러 매입을 막지는 않았지만 월 200달러까지만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세, 자동차 판매세 이런 거 다 인상하고 세금 올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공 자금을 그러면 인상을 하거든지 뭐 해야 되는데 네. 공공 요금은 또 6개월 동안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또 인상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보면은 하려면 확 줄여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반발해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또 못하는 그 우리도 잘 아는 투자하시는 분 잘 아시는 블랙록 그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이제 기관들하고 현재 이제 650억 달러 채무 재조정 이제 협상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내놓은 조건은 뭐냐면은 3년간 일단 상환 유예. 네. 그다음에 이자 65% 삭감. 원금은 5.4% 헤어컷 비율은 좀 낮은 편이죠. 이렇게 요구했는데 일단은 이 채권단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협상이 원래 6월 초까지 매듭 짓기로 했다가. 일단은 지금 6월 12일까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 날까지로 네. 일단 협상 시한이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하실 때쯤 되면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근데 뭐 이쪽 갔다가 또 저쪽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실수를 좀 줄여 나가고 좀 그래도 괜찮은 길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뒤에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페론의 어떤 그 향기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거를 틀어막고 갈 만큼의 과단성을 네. 가지고 설령 누가 그렇게 했을 때 잘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뭐 폐그제도 해보고 해봤는데 네. 잘 안 됐단 말이죠. 시도는 이제 이거 많이 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고 잘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지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뭘 해도 잘 안 되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 하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그 고기 있잖아 고기. 고기를 그 내수에는 엄청 비싸게 해놨을 거야. 다 수출해버려 이거.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인데 고기 뭐 대충 먹고 버린 다음에 막 우리하고 틀린 거지. 야 고기 한우 먹지 마. 저희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영덕 대게는 국내 물량 유통이 그러니까, 안 됐어요. 다 전북 같은 것도 거의 다 일본 전량 성게알 있죠. 성게. 성게 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니. 그죠? 그렇죠. 네. 우니. 응? 아. 솔직히 뭐 우리 진짜 다 갖다 맞힌.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 아르헨티나 편을 들으신 어떤 분께서 회사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 남미에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아. 예, 전화를 주셔서 잘 듣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아, 그래요? 국제 전화를? 예. 아니, 우리 국제 전화라는 의미가 없지. 예. 자, 하여튼 오늘 이 아르헨티나의 부도, 지금 한 나라의 부도를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부도했고요. 이제 다른 나라 한번 또 가봅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갈지는 이번에는 제가 좀 판단을 한번 해서. 아,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아르헨티나 한번 하자 그래서 대박 났지 않습니까? 아, 대박 났나요? 아, 그럼요. 45만. 뭐 그 정도는 늘 남은 숫자라는 표정이신데, 최박사님. 아니 저는 뭐 잘 감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네. 얼마만큼의 이제 있는지 모르면 용감합니다 원래.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나라는 그러면 우리 최진영 박사님이 이끄는 대로 최진영 네. 박사님의 손에 맡기고 저희는 한번 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르헨티나 이제 좀 잘 사시기를 지금 반대편에 있는 아무도 그럼. 모르시겠지만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